곧 이루시기를 여기 있는 설록수가 천지신명과 부처님과 하나님께 모든 신을 책임진 모든 님께 두 손 모아 주관 올려 드립니다. 뭐요? 내가 이 기대가 쳐놓고 있어야 돼요. 조수라고 한 게 있는 게 더럽게 지르는 거야. 돈이 많으면 내가 값비싼 조수를 쓸 건데 이놈의 인명이라면 돈이 없어서 시집으로 연식 지나면서 나한테 언제까지 이 고개를 대가리를 쓰고 있어야 되지. 전생에 내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인명 와이가 이 고개를 못 들고 사는가 모르는 거야. 아휴, 시발로 내가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, 제가. 어미 환장 안 해. 그치? 이거 바꿔놨어. 환장 안 해. 내가 참말로. 내가 하는 대로. 원래 방송 사고 나온 말이냐. 그렇지만 여러분들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잘 할게요. 다시 우리 처음이야. 처음 난 누구나 힘든겨. 질량은 잘해. 이번 반지 안 갑다 지랄 웃고 난리 지금. 허허 이 참말로 이걸 안 물리면 안 돼요. 다시 한번 가게 차려 경례.
와서 보니까 참말로 분위기 좋다 야. 어디서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? 제가 2018년 전에 17년 전에 정말로 이때밖에 남지 않았지만 18년 또는 여러분들 한 해가 되시고 대망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. 연식이 지난 사람은 뭐 대충 살다 가더니 말 알아서 하시고 그것까지 난 제일 못 지겠습니다.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일이 포광돼서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사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. 그래서 박수를 치다니 첫날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넋을 잃고 있었다. 턱만 보고 부자 빠졌네. 뭐 턱이 어디면 무너진 건가? 턱 안 무너지면 요 손 좀 올려 봐봐. 이제 별거 없어. 일상 일장치고 한번 심으롱이라 제 아무리 이쁜 것도 11년을 지나니 제 말이 맞아 안 맞아요? 인생은 즐기라 그래야만 아까 선생님 제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자 박수! 아이씨가! 쉽지 않아요, 진짜. 그렇지만은 또 주신 거니까 이렇게 부주돈으로 일단 접수를 할게요.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멀리 가실 때 제가 꼭 모자돈으로 넣어드릴게요. 까먹으면 할 수 없고 뭐 기억나면 해주고
기억 안 나면 모르는 게 나는. 그러니까 저 우리 사장님 빨리 가고 싶으면 박수 잘 치네. 사장님 감사해요. 어머 세상에. 인간은 참 좋아 보인다. 때로는 쓸게 사람이 나로 쓰는 거야. 고마워. 쓰다 남은 건 죄다 저 안에 던지셔요. 다른 건 주지 말고. 그 대금박 터지도 괜찮아요. 내가 또 그거 끼우면 되니까. 지난번에 돈 좀 던지랬더니 여기다 세상에 돌을 싸갖고 던져갖고 내가 이게 대금박 터지 피 났어. 오늘 절대 그러다 보니 여기 보니까 자갈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없을 것 같죠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더 주시면 한번 돌려받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멀리까지 찾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리봉 길이라는 길을 한번 올려받을 테니까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십니다. 아이고 저런 말을 해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. 그렇지만 여기는 공연 자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야한 말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네. 지금은 제가 이제 몸이 좀 들풀이해서 그런데 왜냐면 위축되어 있거든. 좀 더 양복을 입고 왔고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.
나의 스타일은 주린 스타일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바지 핫바지 이런 거 좋은데 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양복 넥타이만 보면 그냥 나까지 숨이 막게 지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안한 자세로 부터 옷까지 다 벗어 던지면 안 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곡 더 청해 올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도 모르면서 지나간 삶에 너무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이웃 간의 사랑, 부부 간의 사랑, 자식 간의 사랑, 친구 간의 사랑, 모든 연인 간의 사랑이 다 이어지지만 사람도 모르면 살 자격이 없어요. 밥도 먹을 자격이 없다니까. 제 말이 맞다고 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